직장 이직 관계가 있는데 뭐 직장 뭐 옮기는 거 뭐 지금 뭐 계획하는 거 있어요? 그 지금 쉬고 있는 지 5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9월 달에 간호조무사 시험을 봐요. 그거 시험이 이제 내가 시험 보는 게 합격이 될 건가 안 될까 그거 걱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언제부터 준비가 됐어? 작년 10월이요. 29. 원래 본인이요 29살부터 그 운의 자격증이 취득하는 게 들어와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막바지예요. 올해가 이제 몇월 달에 해? 9월 달에 막바지인데 본인이 그동안에 운이라는 게 들어와도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못 잡고 내가 그거를 갖다 취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본인 있잖아 이렇게 남이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데 본인 몸이 약해 어지러워. 아 맞아요. 어지러워지래. 지금 본인하고 얘기하는데 막 휘청휘청거려. 그리고 그 살 빼려고 막 뭐 밥도 안 먹고 어떨 땐 그러나 봐. 그러면 안 돼. 쓰러져. 큰일 나. 알았지? 네.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본인 노력만 하면 노력만 한다면 원래는 29살부터 운은 들어왔다고 해. 네. 그런데 왜 울어? 울지 마. 있잖아. 이제 올해 올 들어서서 네. 이제 막바지로 이제 지금 이제 본인 31살이잖아. 31살에 내가 운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 29부터 시작을 해서 31살은 내가 운이 작용이 돼서 자격증을 이렇게 딱 취득을 하는 게 또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가 너 인정할게. 나라에서 주는 증이 있어요. 있어. 근데 본인이 노력은 안 했대.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압박감은 있었지만 생각하고 몸하고 따로따로 놀았대. 그래서 그걸 실행을 못 옮겼는데 요번이 마지막이야.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본인이 정말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9월 달에 이게 넘어가면 9월이잖아요. 그때 되면은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불안해. 맞아요. 왜 불안하냐면 이제 우리가 31살만 운을 보는 게 아니야. 내년에 32살 돼갖고 이 사람이 내년에 운은 어떻게 돌아갈 건가를 이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왕성한 운은 29부터 30, 31살까지는 3년을 계속 좋은 운기가 햇볕이 쫙 비추고 있었어. 본인한테, 우리 애기한테. 그런데 우리가 햇볕이 팍 널면 막 우리 애가 막 청소도 하고 이불도 널고 막 그러잖아. 노력을 해야 된다면 노력을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아, 될 대로 되라 그냥. 아, 나 내 몸 하나도 귀찮아. 그냥 나태하게 걱정 근심이 없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막 그런 생각만 했어. 근데 이제는 이게 막바지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놓쳐버려. 어? 그런데 내년 운을 봤을 때 불안해. 이 자격증 따는 게 가다가 멈춰버려. 자 점수가 이 여기 하나에가 글씨가 다 있는데 반밖에 안 보여. 그 다음에 게 안 보여. 다 보여야 되잖아. 그래야 합격이 되잖아. 그런데 반밖에 안 보여.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여기 엄마랑 누구랑 같이 올라 그랬었어? 네. 근데 왜 안 오셨어? 일하고 계셔. 아 그랬구나. 엄마가 오면은 뭔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보고 가면 그 다음에는 무료가 아니에요. 네. 상담비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무료로 해서 보는 건데 어쨌거나 노력은 해야 된대. 노력하지 않으면은 운은 있지만 운에 내가 너 운을 좋게 해줄게 해가지고 인간도 노력을 해야 돼. 저 감이하고 사과가 익었어. 근데 따먹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 노력을 해서 내 거를 만들어 탁 시덕을 따서 딱 따갖고 입에다 먹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내 거가 되는 거야. 근데 노력은 해야 되는데 노력이 안 되면 시험 보는 게 희박하대. 알았지? 그리고 용기를 가져.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주로 많이 있지 활동도 잘 안 하지. 나가? 잘 안 나가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슬럼프가 계속 와. 슬럼프가 와.
하다가 그냥 아 하기 싫어. 아 하다가 하기 싫어. 이래. 아 나 이런 거 왜 해야 돼? 머리 아파. 머리 안 돌아. 생각이 딴 데 가서 있어. 그래서 본인은 내가 또 얘기를 해줄게. 본인 사주는 노력해야만이 뭐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 근데 노력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자격증 따가지고 가는 것도 이제 본인이 노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회는 노력하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이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 거를 취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엄마랑 장사하는 걸로 빠져서 나가야 돼. 장사. 자영업 하는 걸로 빠져나가야 돼. 어? 있기는 있어요. 이게 나라 공무원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있으면 뭐 하냐고. 노력을 안 해. 근데 내년에는 자격증이 딸 수 있는 게 희박해. 3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제 올해까지 이러고 있는데 올해 이게 취득이 안 되면 내년 눈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들어와요. 내년에는 다치는 것도 들어오고 내년에는 괜히 엄마하고도 싸우는 것도 들어오고 올 겨울부터 올 겨울에 이제 12월 달부터는 엄마하고도 다툼도 많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격증 따는 게 놓쳤어. 한 템포 놓쳤어. 근데 내년 운으로 봐가지고는 강하게 들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 안 되면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하고 이제 장사하는 거 해야 돼. 장사하는 것도 무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 바빠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거든. 근데 본인은 지금 상황은 있잖아. 될 대로 되라. 그냥 아무 그냥 그 다음에 걱정은 하고 싶지가 않아. 머리가 아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중에는 엄마가 본인 때문에 많이 걱정한다는 거 알지? 몇째인데? 막내야. 막내야? 오빠 하나 있고. 오빠 하나 있고 엄마가 본인 때문에 제일 걱정을 한다. 그지? 그러니까 활동도 하고 나를 막 관리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막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나태하게 그러고 하면 안 돼. 아직 나이가 있잖아. 이쁘잖아. 이쁜 나이잖아. 그러면 막 노력만 하고 날 자신 갖고 이러면 이쁜 얼굴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게 하지 말고 많이 위축이 됐어. 그치? 근데 이렇게 몸 체중이 이게 본래부터 이랬어?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찐 거야?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래. 엄마 아빠나 누가 이렇게 육중하신 분이 계신가 보다. 엄마가 이렇게 뚱뚱하신가 보다. 근데 부잣집의 맏며느리감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막 내 자신에 내 외양에 막 그렇게 위축 가지지 말어. 복 있게 잘 살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자격증을 못 따잖아. 그럼 이제 나중에 엄마랑 장사해야 돼. 그런 얘기 안 해봤어?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알았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얘기해 왔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 자격증이 안 되면은 장사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지금 자격증을 다 놓쳤어요. 지금 이제 내년 운으로 봐갖고도 그렇고 올해 운도 마지막 운인데 지금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하얀 백지에 얘가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 걸 본인 눈에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자격증을 주잖아. 근데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자격증 따는 게 희박해. 지금 공부도 그러고 있지. 공부 잘 안 되지.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와. 이게 100%를 가지고 이 100%를 가지고 나누어서 이제 뭐 7, 80점만 받으면 자격증을 준다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반도 못 미쳐. 공부가 안 들어와. 머리에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하다가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공부 이렇게 하다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휘딱 던져.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뭐를 하면 파야 되는데 본인이 금방 실증을 내버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에이 머리 아파. 아 하기 싫어.
아, 이거 아니면 딴 거 뭐 없나? 이래. 노력은, 이 세상은 노력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래. 밥을 해서 먹는 것도 노력이요. 수고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돼. 근데 본인이 이건, 이것저것 다 놓치면 나중에 엄마랑 자영업으로 하는 걸 해야 돼. 그래도,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손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노력만 하면은 끈기는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다 놓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뭔가 손에 네일아트 같은 건 어때? 제 뭘가 제일 하고 싶어? 미용? 미용? 미용을 하고 싶어? 네. 네일아트는? 뭔가 네일아트나 미용이. 그러니까 간호보조가 안 되면 거기서 포기를 하지 말고 좀 노력을 해. 노력을 하게 되면 지금 본인이 지금 31이잖아요. 네. 31인데 노력만 하면 33살 돼갖고 한번 문서 잡는 거. 문서? 합격하는 증. 그게 있어. 33살 또 한 번 있어.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그냥 희망사항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본인 자격증이 사지에 있어요. 자격증. 손으로, 손기술로 해서 먹고 사는 게 들어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간호보조는 희박해. 자격증 따는 게. 그런데 미장원하고 네일아트는 한번 해볼 만하대. 그건 해갖고 한번 해봐. 알았지? 또 궁금한 거 있어? 결혼은? 결혼은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아직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늦어도 하나요? 36, 7. 조금 더 있어야 돼. 친구 있어? 남자친구? 응? 그러니까 6, 7 돼야 돼. 아셨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자고. 저만 이렇게 해서 봤어. 내가 얘기해줬어. 흘러버리면 안 돼.